오후 5시에 관악산 깔딱고개에서 노트북을 머리에 메고 다 이겨버리니까 막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럼 이게 실력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넌 나한테 졌잖아. 영하 13도! 이게 순정만하고 보면, 딱 이럴 때 보면, 박태민과 은심이가 둘이 이렇게 어디 분립되고, 끝나고. 내기의 캔디. 내기의 핫팩. 나 완전 어몽길 산악인 어몽길 선생님 같지 않나? 돈 줘도 나는 등산을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몽설하네. 엄동설하네. 엄동설하네. 등산하고 있다니. 어몽설하냐 어몽설? 야 이거 전체 폭발인데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아우. 야 저기 올라가야 씨 이거 깔짝고개는 물인데 형님. 저기부터는 어? 누가 올라가 발자국이 없어. 아 뭐야 이거. 아 어? 바람 봐. 아 여기까지 어. 누가 용감한 사람 올라갔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이 방송이. 올라갔다가 다 내려간 거야. 저 위엔 발자국 없잖아 지금. 아. 여기 안전 요원이 안전 요원. 여기 산악 여기 119 안전요원이 방석현 이런 편집이라는 좀 훌륭한 기술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저 선생님은 지금 아이젠을 끼셨 장비를 하셨잖아. 지금 아이젠을 끼셨잖아. 그래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없어. 아 형님 진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빨딱고개는 그래. 커녕 지금 뭐 더 이상 못 가요 이거 지금. 어, 등산의 달인인데다가 지금 등산화에 중무장하고 있는 본상님이 그러니까 어 이런 정도로 평가 내리면은 아, 안 되는 거야. 나하고 아. 지금 저 그래 이런 거 조깅화라며 조깅화. 날씨 없어. 지구 추워가 돌돌 떨고 있잖아 지금 군심이 큰일 나게 생겼어. 저희가 폐렴 걸리면 지금 그렇죠. 저희가 제가 한번 안아줄까요 군심이를? 아니 결혼하신 분이 그러지 않냐? 아니 왜 사심 없이 추우니까. 저희가 진짜 강행하다가는 깔딱고개가 문제가 아니라 까딱하다가 저희가 다치겠어. 내가 깔딱하게 생겼어. 저희가 깔딱하게 생겼어. 안 돼. 여기는 진짜 나는 이미 깔딱깔딱해. 군심 오빠가 안아줄까? 어 형님 왜 하세요? 누가 우리 김심 씨를 울리나요? 아 김태형 아, 오 내기의 하패. 아 이제 미쳐 가는 거죠? 어. 네. 야 김캐리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에? 야 김캐리 번에. 야 너도 김캐리 반말해. 김캐리 김캐리 유 데빌. 다음번엔 네가 가라 관악산. 두번 가라. 부러워. 아니 이 시원한 날씨, 그 산봉우리 딱 눈 덮인 걸 보면서, 어 거기서 이제 같이 얼마 부러워. 아, 나도 나 벌집 받고 싶어. 아 나 진짜 아니 내 방법을 모르겠어. 에스더라고 데이트하고 등산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도 벌칙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깔딱고개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진짜. 형 저희였으면 어디까지 갔어요 솔직히. 우리는 그냥 업고 갔지 등산 당연하죠. 그것도 제일 험한 코스로. 위험해.
내가 위험하지만 않았으면 뭐 관악산이고 뭐 설악산 뭐 에베레스트라도 못 올라가겠냐? 에베레스트는 좀 아니 그리고 벌칙이 뭐 온상민하고 나하고 박태민 셋만 이렇게 가는 거였으면 갔지. 군시비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뭐 여기 못 나와갖고 저기 누구 뭐 온상민 이런데 뭐 이렇게 서 있고 대타로 땜빵으로 서 있고 그러면 좋겠냐? 어?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그래. 아 솔직히 너무 불편했잖아. 잠깐만. 저번 주 팀은 그러면 너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야? 당연히 저 때문은 아니죠. 저는 축구에서도 사실 저번 주도 아마 MVP 했을걸요? 근데 내가 이제 캐리하고도 같이 팀 먹고 졌지만 그때는 벌칙이라도 별거 아니었어. 너랑 같이 하면 너 벌칙은 미량, 저는 진짜 미량 가고 관악산 가고 좀 억울한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은혜 씨도 지금 산에 갔다 왔잖아요. 벌칙에도 같이 해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는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추워서 감기가 걸렸어요. 지금 마른 거 보이시죠? 너무 추웠어요. 요즘 살찌우고 있는데 지금 살 좀 빠졌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약간 푹푹하잖아 지금. 오늘은 우리가 PD 이겨가지고 네. 우리 S걸이랑 감자탕 먹자. 그래요? 우리 편집하는 보장이 없는데 소고기를 먹든. 네. 지금 행쇼 전체적으로 그 조성되고 있는 여론이 뭐냐면은 어몽 때문에 지는 거냐 사면서 아니면은 해병김 덕분에 사면서으로 이긴 거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궁금하단 말이야. 그 논란의 중심은요 거의 전자 쪽으로 지금 몰려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민이하고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저 때문에 그렇지. 좋아. 근데 니들이 여태까지 팀이 좋았기 때문에 운이 좋았고 니들이 이겼던 거고 내 잘못은 아니라는 그냥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졌다 내 인정해. 내가 블랙홀 성캐님? 성캐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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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보로우를 푸는데? 야, 아니 잡복은? 우리 그 패배의 아이콘 어몽이 제안한 그 팀 어때요? 그렇게 한번 갈까요 정말? 아 일단 사실 그 좋은 소식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얼마 전에 그 기사에서 그런 게 나왔죠. 스타크래프트2가 지금 약간 좀 처져 있었는데 판매수 이런 것들이 반등된 종목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임으로 손꼽혔습니다. 바로 이게 행쇼 때문이에요. 행쇼 때문이에요. 요즘에 그렇지 않죠. 다 내 덕분이란 얘기죠. 아 그게 다 제 덕분에 이러면 반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행쇼가 정말 기뻐할 소식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시청률이 확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서서히 괜찮아지고 있다. 서서히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의견들을 제가 주변에 좀 모아봤거든요. 제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다 들어드리고자 해서 그 중에서 그 주요 내용이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어몽 불쌍하다. 내일 모레 60인 사람 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서 내일 모레 60인 사람 가지고 너무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몽을 위한 많은 기회를 어몽에게 좀 드릴게요. 처음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 때문인지 김정민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오늘 어몽에게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는 건 좀 그러니까 초콜릿만큼 달달한 멘트 주시면 괜찮겠죠? 뭐라 해야 되지? 우리 해병김. 해병김 사랑합니다. 해병님 나의 사랑을 말해주세요. 진짜 싫어요. 부담스러워. 해병님 형님은 받아주시겠습니까? 지금 속이 좀 역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니 안 받아도 우리 대선배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우리 승리의 아이콘 패배를 모르는 사나이 승리의 사나이 김정민이 예를 들어서 해병킴이란 무엇인가 스타잉쇼 에이스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오늘 뭐 드디어 이겼다. 이런 식으로 뭐 팀 바로 개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김정민의 설련과 엄재경의 설련이 한 팀을 이뤘고 김태훈 해설위원과 자연스럽게 박태민 해설위원이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잘 이제 바꾸시면 되겠네요. 네. 바꿔. 자, 나 바꾸시고 일로 네, 자신의 저로 가 나. 내 자리인데. 자, 여러분. 한 가지 징크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여기 앉으면 안 져요. 이쪽 자리. 저기 앉으면 집니다. 박태민이 한 번도 이쪽 자리에 앉은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어몽은 항상 저쪽 자리에. 태민이는 한 번 이겼어. 여기서 한 번 이겼죠. 제가 여기 아니 한 번 앉았는데 너하고 나하고 여기 앉았을 때 졌잖아. 김태훈의 설련. 김태훈의 설련. 김태훈님. 예? 나 캐리 보는 것만큼 우리 이것도 부셔야죠. 그것도 좀 대본도 좀 읽어보시고 나 캐리만 하지 마시고요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팀을 나눴으니까 자신의 자리로 가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화이팅! 이겼어 이겼어. 화이팅! 좋아. 오늘도 이겼어. 결국은
게스트가 누가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 오늘 제가 게스트 잘 뽑아야 돼요. 게스트 안 중요해. 해병 기지랑 먹으면 아, 저랑 먹으면 이겼어. 별로 이렇게 불안하지? 정말 없어. 이겼어. 어머니, 그냥 모든 걸 내다 버렸네, 그냥. 저 제가 왜 항상 뭔가 초반에 말이 없어지냐면 재경 형 옆에 앉으면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자리 앉았다는 것도 좋아. 그쪽 자리가 좀 뭔가 기가 안 좋아. 끝났어 오늘. 자, 진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이제 이 이후에 경기를 보면 알 것 같은데 굉장히 신경을 써서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궁금해! 아, 아, 정말 스페셜 게스트죠? 이번에는 허당 아, 게스트 아닙니까? 허당 예, 게스트, 온상민 이런 거 거의 뭐 어? 스타크래프트도 잘 안 해봤던 상민이 형도 그런 예, 사람 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조금 실망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섭외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분들이 오는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아, 좀 약간 당황했었는데 오늘은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굉장한 두 명의 게스트. 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 두 분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 두 분 만나보시죠. 기대돼 기대돼. 나는 그래도 오늘 게스트가 중요해. 알았어. 보자마자 안녕. 난 모르겠는데. 아니 네. 저 거만한 저 자세 또 누구지? 아 뭐, 알겠네. 오늘 여기 형 뭐지? 게스트분들 둘 다 그 스타 관련 선수예요? 김대현 선수요? 아직 선수라고 하냐? 왜 선수님의 영역을 이거 왜 그래?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침해하시면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형의 설련. 네. 네 질문 하나 쓴 거예요. 네 대답 들어야죠. 두 명 다한테 동시에 쓴 거예요. 쓴 거죠 빨리. 네 알겠습니다. 썼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물으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없어진 거예요. 아 좋다. 자 그럼 반칙한 거니까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반칙한 거니까요. 진짜. 박대민 해설위원. 네.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반말이에요. 거의, 그런 게 어딨어? 네, 여기 있어요. 박대민 해설위원. 네. 박대민 시작부터 딱 이렇게 길을 쳐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박대민 해설위원 밖에 이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 먼저 1번에 대해서 질문을 해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하시죠. 제가 질문하는 건가요? 네. 질문 끝났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됐습니다.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자 질문 두 개 다 끝났고요. 김정민 해설위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김정민 해설위원 질문하시죠. 저는 오른쪽 2번은 이미 알겠어서 네. 우리 2번한테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1번 선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20대요. 20대. 아. 만만치 않은 교육을 받고 왔나 봐요. 사전 교육을 안 되시지 말라고. 자 첫 번째 질문 20대요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종족이 뭡니까 종족이? 제일 암울한 종족이야. 제일 암울한 종족? 제일 암울한 종족. 자 누군지는 이제 짐작 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럼 2번 게스트에게 일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태민 해설위원. 아 왜 나는 안 시키냐고. 아까 다 썼잖아. 아까 했잖아요. 해외팀에서 활동하고 있죠. 어차피 서로 다 아니까. 네, 뭐 어차피 1번이 중요한 거였지 2번은 뭐 다 아니까. 무조건. 일단 2번 게스트는 대답한 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김정민 해설위원하고 엄정현 해설위원은 뭐 질문 안 하겠습니까 2번 게스트에게? 네, 2번 게스트. 아니 머리 스타일 저거 삐죽 나온 거 있죠. 저 느낌 웨이브에 저 머리카락 한 3개 올라와 있죠. 저 느낌은 프로게이머 중에 그 친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테크토닉을 네. 출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토닉도 그렇고 동크토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현장에 여성 스태프들이 많이 그 미소를 띄고 있어요. 이게 있거든요. 그 미소가 1번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까? 아! 머리 스타일은 약간 전태양 선수 같기도 하고 태양이는 머리가 약간 더 큰데? 아 그러니까 그럼 미제 팀을 선택하세요 그럼. 뭘 됐어? 어몽은 역시 2번 결정? 2번. 그러면 김태형 해설위원은 몇 번? 2번. 네. 결정 변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선택은 그 게스트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번 게스트. 저는 김정민 해설위원님. 역시 이게 잠깐만요. 이거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오케이. 잠깐만. 이거 누가 지금 협박한 거 아니야? 2번. 보셨죠? 2번. 지금 본인 위협받고 있지? 아, 왜 그래요? 내가 구입할까? 좀 위협받는 거야, 지금.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요즘에 방송이 좀 굶주렸어. 참고로 그 엄재경 해설은 3년 3패인데 한 번은 저기 미량, 한 번은 저 관악산, 지금 뭐 이런 거예요.
괜찮아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그럼 걱정 마세요. 정민이는 벌칙 한 번도 안 받았어. 무조건 우리 진짜 아직 정신 못 차려서 정신 못 차려야 되겠네. 국외로 보내. 성캐님 우리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2번이 지금 엄정의 설령과 김정민의 설령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1번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바로 김태형의 설련과 박태민의 설련의 옆자리에 자동적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얼마나 기분 나빠. 네, 기분 얼마나 나빠. 게임 하고 싶겠어요? 1번 게스트. 아 이거 뭐. 네. 하기도 전에 팀워크 깨졌네. 삐진 거 아니죠? 네. 조금요. 아 괜찮아요. 1번 게스트. 일부러 저희가 좀 자극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저희는 원래 1번 뽑고 싶었잖아요. 아니. 아. 그렇죠. 네. 솔직해지자. 네. 네, 역시 배신 아이콘 김태형의 설명이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스페셜 게스트를 공개합니다. 아, 이거 오늘 신경 좀 써주셨는데요. 아니야, 근데 1번이 누군지가 궁금해지.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도. 1번 누구야? 누구지? 야! 택시 야, 근데 첫 반발을 얻은 거야. 아, 왜 그래요? 왜 슬퍼해요? 김태형, 박태민 얼굴이 굳었어. 기분이 안 좋으신 거 같아. 지금 아니야, 기분 너무 좋아. 여기 태어나서 제일 기쁜 날이야 오늘.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여자가 다 노래 쳐다보고 있어. 우리가 주목받고 있잖아. 주목받으면 더 잘한단 말이야. 이미 여성들은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결정이 됐으니까 아 분명히 김태형의 설련하고 박태민의 설련도 굉장히 기뻐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엄정의 설련하고 김정민의 설련도 굉장히 기뻐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재동 선수를 맞이하는 그 두 분의 그 기쁜 리액션 한번 볼까요? 이건 이미 이거 뭐지? 오 택시시오 택시 오 택시시오 택시 오 택시시오 오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다 진짜 없어 보인다. 니네 지금 울고 있지? 택시 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거 좋아? 아, 오늘 그 이 두 명의 선수를 저희가 특별하게 한번 모셨는데 이재동 선수부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지 팀의 이재동입니다. 네. 또 뭐야? 갑자기 혼자 이렇게 어색하다. 잘했어요. 역시 네. 재동아, 오늘 승리의 느낌이 온다. 네. 아, 재동이는 말로 하지 않아. 맞아요. 네. 파괴해버리죠 상대방이. 네. 상대방이 PC도 그냥. 짧지만 굵은 그런 인사 잘 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 김태경 선수. 네, 안녕하세요. SK T1의 김태경입니다. 아, 연기도 멘트도 길었어. 태경인 줄 알았으면 그냥 1번 선택했지 우리가. 나 태경인 줄 몰랐어. 솔직히 나 속임수를 쓴 게 제일 약한 종족이라 그래서 나는 그냥 테란으로 정하고 네. 하다가 내 마지막에 왠지 용태 같아서 재경한테 혹시 용태 아니에요? 그때 잘 모르겠다고. 저는 프로토스가 제일 불리한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용태가 네. 아니라 용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까 그렇게 한 거예요. 어차피 군단의 심장은 사실 또 다르니까 도수가 짱이니까 도수가 짱이야. 자 일단 그 두 분에게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언제나처럼 팀명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팀명 선정해 주시죠. 네. 근데 우리 지난주에 팀명이 제일 멋있었어. 뭐였는데요? 콩쥐와 팥죽. 진짜 됐어. 야, 그 흑역사 얘기하지 말고. 네. 멋있지? 멋있네요. 그래! 오늘 형 뭐가 있을까요? 좀. 정했습니다. 저희는 뭐 깔끔해요. 네, 하게. 우리는 뭐 의논이 딱 공감해서 딱 한마디 꺼냈는데 오케이, 다 콜. 니네는 태태태? 아유, 그런 거 안 해요? 태태태? 그럼 태태태? 그 왜 태태태예요? 태민이, 태형이, 태경이. 태태태 얼마나 좋아. 괜찮은데. 집 뱉는 거 같잖아. 찍고 나서 수긍했어요. 우와. 네. 이러면서 놀랐어. 아니. 내가 멋있는 거 쳐준다니까. 놀랐어. 아, 싫어. 우리 정했어요. 폭파죠. 네? 폭군파 계신. 폭파죠? 네. 모든 걸 다 폭파해버려? 폭군파 계신. 저 두 명이랑 팀을 네. 먹을 때 아이디가 안 떠오르는데. 폭파이신. 폭파이신. 괜찮아. 폭파이신. 너 어떻게 그런 아이디가 찾았어. 야 세상에. 폭파해버리겠어. 폭파이신이라니. 양 팀이 모두 팀명을 정한 것 같으니까 그 팀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몽과 김정민 해설위원 그리고 이재동 선수가 속해 있는 그 세 분의 그 팀명 뭐죠? 폭파의 신.
아, 형 이런 거 좋아하세요. 진짜. 하나 둘 셋 다 같이 해주셔야죠. 아, 하나 둘 셋. 폭발 킥. 최동아 리액션. 어 그래 좋아. 자, 이래도 안 되는 거라니까. 그 이 이름을 비웃은 게 세 분의 그 팀명은요? 안티캐리어. 안티캐리어. 뭐야? 아니 진짜 재미도 없고 캐리어의 없어. 상징 김캐리 모르세요? 그 안티캐리어. 캐리어의 상징과 제가, 비상징이 만나는 평가의 캐리어지. 어때? 아 너무 실망이네요.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뭐. 안티캐리어. 네. 테테텍으로 하는 게 테테텍 좋잖아 테테텍. 그 네? 이름을 좀 입이 안 맞았을 땐 다시 한번 시키려고 했는데 민망해서 두 번 못 시키겠네요. 그래서 일단 안티캐리어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션. 아,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미션의 제목은요? 재밌는 윷놀이. 은혜 씨가 뭔가 멘트가 더 달콤해졌는데. 어, 그리고 잘생긴 친구들이 오니까. 은혜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25살이요. 어? 나이가 어떻게 되지, 재동이는? 저도 5살이요. 태경이는 몇 살이지? 저도 25살이요. 야! 동갑내기구나. 그래서 태민이가 지금 그러면 뭔가 불안해 지금 태민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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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두 명을 볼 때 자기 스타일이다. 귀엽게 생겼어요. 어, 재동아. 널 선택을 했잖아. 이겼다. 재동아 이겼다. 야, 여기서 못 이겼어. 태경아, 재동아, 걱정하지 마. 우리 S가 오늘 우리 한 명 더 있어. 여기 신경 쓰지 마. 태경이가 나도 S가 있잖아. 그 한 명이 더 좋아. 태경이가 24살까지만 해도 짱이었거든. 얼굴로는 진짜 당할 수 있는 게이머가 없었는데 지금 재동이가 저렇게 생긴 애는 25살 넘어가면서 약간 느끼해. 좀 느끼한 거야 지금. 왜 이렇게 공격하지? 야, 우리 이기자. 어, 이기면 돼. 여러분. 네. 괜히 선택했어. 네, 여러분. 네. 아, 윷놀이 하려더니 누가 사랑놀이 하래요. 우리가 할 게 뭐라고요? 윷놀이. 윷놀이. 네, 윷놀이. 윷놀이가 이제 2대2로 지난주에 원래 좀 진행했었던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아, 양팀 모두 대표 두 명씩을 선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게임은 우리한테 맡겨. 이런 거는 태경이가 나설 필요가 없어. 너는 이런 게임에 손을 대서는 안 돼. 이 밥 봤어? 손을 대기가 시작하자마자 태경이를 지금 이런 게임이라고 하셨나요? 데이비드 게임이 3일 밤낮을 새가면서 만들었던 윷놀이. 아니 윷놀이. 이런 엄청난 게임. 이런 윷놀이는 윷놀이는 나이가 더 많은 저희들이. 그렇지. 그렇죠.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죠? 그렇죠. 아, 그런 것 같아서. 네. 그럼요. 자, 그럼 일단은 대표가 선발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양팀의 그 대표 어떤 분들인가요? 정해주시죠. 우리 둘이 폭파이 씨는? 아,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둘이. 저 지난번에 안 해봤으니까 둘이. 그럼 제가 빨리 이겨놓을까요? 시작. 최대한 모든 게임에는 정민이가 많이 많아집니다. 헐. 폭파이 씨는 그래서 대표가 누구냐고요? 저예요. 저와 제동. 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동이. 네. 사실 내일 모레 환갑을 앞두고 있는 어몽 입장에서는 가끔 손이 떨려갖고 클릭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유술 던지면 이상하게 개만 나오더라고. 네. 어? 개사년이라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분이 선택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안티캐리어 팀은? 네. 저희는 뭐 이미 입증이 된 우리 둘이. 자, 그러면 그 양 팀에서 모두 대표가 이제 선발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윷놀이 2대2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경기 만나볼까요? 스타투 윷놀이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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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걸! 내가 걸! 해볼게. 가자! 좀 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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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이 분위기 좋다 이거! 개! 오! 개나 윷! 도! 개나 윷!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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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 오, 개! 잡아, 잡고! 개! 잡아! 개! 일단 한번 잡아? 네, 아니, 잡아야지, 저거 잡아야지. 잡고! 아, 시세 안 좋아! 자, 모자나! 네. 이런 포인트가 있어. 한 번 더 굴려! 하나 눌러서 일로 가야지.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굿! 한 번 더 던져야지. 굿! 골, 좋아. 빠져! 골! 빠져! 골! 빠져! 오케이! 야, 잘한다, 진짜. 네, 저도 돼. 네, 또 모걸 좋다. 자, 내가 개 나오면 되는 거 또. 그지? 개다. 잡아야지. 바로 잡는 개, 거지. 재동아, 너의 개인기가 필요해. 아, 저 의욕이 나. 한번 더. 개. 망한 거 아니에요? 백도. 그게 이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이재동이 개다. 백도 가자. 이재동 개.
개다! 개다! 형이 자꾸 제동이 개다 그러니까 제동이 제동 개다? 제동 개다? 아니 개다 왔다고 내가 혹시 뭐라고 그랬어? 개다!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야마 다 잡아! 야! 나이스!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아 우리가 저거 했어야 했어! 아 이거 답이 없어 저기! 전장을 장악했는데 우리가? 말이 4개가 나와있어!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오케이, 이거 일단 한 번 더 굴려! 일단 한 번 더 일단 한 번 더? 어 일단 한 번 더 굴려! 자 개체! 개체! 그게... 합쳐! 요거 두 개 합쳐! 이거 두 개? 네, 어 이거 두 개? 어. 얘 일단 합치고 그리고 아, 모로가 할 맛이 안 나요. 어, 어 모로가 모로가 얘로 어, 얘로 걔 모로가 그게 여기로 그치 걔 나이스 아니야 나이스 야 진짜 끝나 공범기 걱정해 클라스 역전에서 나이 백터 야 이거야 오야 육 갖고 대맞다니까. 아니 솔직히 치트 아니야? 한번 더. 괜찮아, 괜찮아. 걔, 걔. 자, 이건 뭐? 경기 이긴 애들이 저. 이거 가고. 그리고 그리고 걔가 다 걔가 두 마리. 세 개 그러면 끝나는 거야, 세 명. 그치, 그치. 그리고 끝났어. 요거 요거 요거.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이건 좀. 이건 뭐? 끝났어 끝났어 이미 우리 아, 그 항복 받을 수 있나? 행치호 가자 어. 재동아 뭘 가 어디 가 아니 없어 아 이게 재동아 아니 뭐 이게 윷놀이야 체스야 이게 처음으로 걔 아닌 거 나온 거 걔 나오면 되지 않아 재동아 걔 아닌 거 처음 팀 성태 부회스럽지 자 걸 걸 잠깐만 잠깐만 저기는 우리 세 개만 남으면 되잖아 근데 저기는 그거 승리의 눈이 멀어서 움직여 집착하자 나 저런 사람들 많아 걸. 아니 불쌍하니까 한 마리 그래. 정도는 그래 자 와 이거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어 우린 망했어 네. 이거? 걸! 오! 도 걸. 걸! 일단 전멸! 지금 전멸로 내가 가고 이상이라고. 그렇지 여기까지 가고 그다음에 걸 그다음에 걸 오 와 이거 지뢰 이야 와 개 개 이거 쓰고 어. 자 전멸 쓰고 그다음에 개 저글링도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퀴랑 어. 두개 묶여 있어 누르고 네. 오케이 그렇지 이러면 이제 들 잡히는 거지 유시 유시 나와야 되니까 자 윷 도? 도 이거 일단 나 이거 일단 나 좋아 안 들어온 거야 역전의 시작 봐봐. 역전의 시작 백도 한번 나와라 오오오 좋아 좋아 점수 간다 간다 야 맞다 겨지를 없앴다 진짜 게임의 명성의 재미를 모른다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아 여기 나 저기 없어 어 저기 없어 아 편한데 오케이. 야 정말 야바트 대박 20이 뭐야 안 되잖아 자 돈이 없어 도 그래 아직 괜찮아 괜찮아 뭐 여유 있으니까 어 끝났네 잘못 누르면 안 돼 아 괜찮아 야바트 누르 찍어 내가 찍어 야 주라 빠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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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기 이거 얘 한 칸 뒤로 전멸하고 걔를 들어와. 고스트. 아 여기. 아 아니야. 어 고스트. 맞아 맞아 맞아. 아니야. 고스트는 한 칸 뒤로 전멸. 걸리겠다. 어 뭐야? 한 칸 뒤로 전멸. 아 진짜 뭐야? 뭐야? 어? 전멸 뒤로 안 되는데. 어 전멸 앞으로밖에 안 돼요? 되는데? 이야. 마지막에 실수하네요. 이거를 먼저 클릭해. 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7, 6, 5, 4, 알려주죠. 아 이거 이상한 스킬 써야겠다. 1, 넘어갔어. 됐어. 어 예. 자 도나 도나 걸. 도나 걸! 도나 걸! 개! 스톱을 죽여 일단 뭐 도나! 도나! 일단 도나왔어! 도나왔어! 도나! 이거 잡았어 일단 아 그게 어, 일단 먼저 잡아 전멸이 한 칸 뒤로 안 되나?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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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이다! 걸이다! 뒷전멸을 딱 이렇게 들어왔으면 100%... 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걸리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 자! 감사합니다! 나 죽지 않았어! 오! 도나! 뜨거! 도, 개, 걸, 윤, 뭐 도나면 또 잡아 도나면 또 잡아 자 다르네 난 다르지? 예. 난 다르지? 승리의 상징이네 형이 진짜 상징이지? 어, 잠깐만 걸 그거 클릭하고 앞으로? 자!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죠 아, 뭐 잡았다! 스킬 써서 잡았다! 쓰리 콤보! 쓰리 콤보!
이게 바로 우리가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군단의 심장에서 아니 아까 그거 군단의 심장에서 윷놀이를 어떻게 재밌게 하는 것인가. 야 이게 윷놀이의 이 묘미죠.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묘미야. 제가 던지자. 감칠맛이 나잖아 이게. 아슬아슬하잖아. 그렇죠. 하늘하게 뭐 이거 다 해먹어 괜찮아. 이거 야마토 없으면 끝났어. 끝났어. 어떻게 클래식도 이렇게 됐죠? 스킬에 적절한 이해지 이게 그지? 자 뭐 아무거나 해도 돼. 아 진짜 어이없다. 이겼다! 나가! 이겼다! 와 너무 강력스러워, 너무 강력스러워. 아, 태경아. 다 이긴 것 같은데. 졌네 이거를. 내가 나 때문인 것 같아서 할 말이 없다. 네? 김정민의 승리 코드는 이제 사라진 거야. 진크스 그대로 가고 있어. 그대로. 에이스는 바뀌는 거야. 스타행쇼 에이스가. 네. 내가 나캐리도 해먹고 스타행쇼 내가 다 해먹어. 그래. 좋아요. 저는 벌칙만 안 받으면 좋겠어. 아 그럼 나만 따라와. 그렇지. 몸이 딱 풀리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윷놀이 경기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윷놀이 경기는 안티캐리어 팀이 아주 역전을 거듭한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미션 한번 만나봤는데 김태용 선수 같은 경우는 뽑힌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좀 많이 드러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캐릭터를 클릭한 지금. 아 저 좋죠 지금. 팀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니 김태용 선수가 옆에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브레인 역할을 너무 잘해줬어. 그러니까. 아니 완전 이거 복병이었어. 아니 진짜. 뒤에 있는데 뭔가 그냥 한마디씩 내뱉는데 기가 기를 북돋는 게 와 나 진짜 태경이 역시 택신다운 뭔가 그런 신의 거가 느껴져. 네. 와. 글쎄요 근데 저희가 들린 거는 이거 가도 되는 거예요? 위치 뭐예요? 이건 무슨 기술이에요? 뭐 이런 얘기밖에 없었는데. 자 그럼 반대편에 폭파이신 폭파당했습니다 이재동 선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약간 기분이 좀 달라질 괜찮죠? 것 같은데. 아, 근데 정민이 형이 잘하신 것 같아서 믿었는데 정민이 형이 실수하시네요. 내가 클릭 실수를 해서 다 이겼는데. 일단은 그 승자가 결정이 됐고 자 이제는 바로 첫 번째 문구죠. 언제를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언제는 광고 듣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